게임 TV. 자, 룰루와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나이스게임 TV에 있었던 방송 일들 좀 정리하고요. 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요. 일단 ATL, 아프리카 나이스게임 TV와 함께하는 철권리그, 아프리카 테켄리그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무릎차넬 꼬꼬마 쿠단스 이런 선수들 출전을 했고 총 상금이 이제 600만원, 우승 300, 준우승 200, 3위가 100만원. 개인리그잖아요. 네, 개인전이에요. 16강 경기는 토요일 일요일 낮 2시. 8강 경기는 매주 토요일 이제 토요일 낮 2시에 방송이 됩니다. 아프리카 단독 중계고요. 공개 관람 하실 수 있어요. 16 공개 관람하면 선수들 사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겠죠. 홀스 사인은? 받을 수 있겠죠. 받아간 사람 있나요 혹시? 없어요. 아, 여러분 없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ATL 영상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한번 직관하러 오신 분들 안 잡아주더라고요. 원래 잡아주지 않았었나 이제? 그게 예전에 카페디가 있을 때는 여성 관객이 있으면 했는데 철권에 여성 관객이 없어도 아마 아 그래요? 여성 관객 한 명 굳이 잡을 필요 없다 이거. 여성 관객 한 명 입사했잖아 지금 몇 없는 여성 관객이 조만간 또 인터뷰로 나 인터뷰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8강이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밸런스는 잘 갔었고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게임이 끝난다면은 트위치 클립 돈의 영상 실버련이 뭘 하겠습니까? 소리만 나오는구나 뭔가 독사리에 뭔건가 본데? 아니 뭐 네, 실버에 돈을 짰으니까 실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뭐 야 지금은 경기... 지금은 골드잖아 골드 날씨 아 저거 아, 그거네요 그 삼란카구라 칭찬해 클립이네요 야 잘 짰다 소리만 듣고도 알아? 아 정말? 소리만 듣고도 알아 이거는 영상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영상 삼랑카구라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닌가? 이게 영상 돈내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 거니까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자인대전 클립이에요? 아 참 당연히 삼랑카구라인 줄 알았죠. 니갈이랑 좁쌀이 콤비가 이제 그때 아 그 둘을 해놓으면 떠오르는 게 애시스가 네. 아니라 삼랑카구라인데 딱 했는데요. 워낙 삼랑카구라가 이게 강해가지고 이미지가 장인대전 클립이라고 해요. 저한테 막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5분 만에 막 여자 팬티 보고 있다고 아 이거네요. 무슨 얘기했던 때예요 저한테? 안 들리는데요? 아 왠지 그거 같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게임이 끝난다면 그 밸런스 아, 얘기가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실버련이 뭘 알겠습니까? 아, 실버련 설마 룰루한테는 아, 실버의 눈으로 짰어요. 영상 전에는 실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뭐 아니, 지금은 볼드네요. 지금은 볼드잖아. 볼드나 실버나 아, 이거. 만약에 팽팽하게 3경기까지 갔으면 칭찬해 네. 주십시오. 야 잘 짰다. 게임 보는 있다. 아 저 그럼 뭐 원래 탑은 뻘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ATL이 이제 매주 토요일 낮 2시에 8강 진행되니까 전 세계 최고의 철권 중계진과 함께 그건 아니고요 저랑 소용돌이님이랑 둘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님 유부남이라면서요? 네 우와. 아들도 있어요 오. 오. 부럽다 둘이 좀 닮으셨더라고요 근데 소용돌이님이랑 옆에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면 매주 그 와이프랑 아들이랑 같이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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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네. 그래서 6월 3일 토요일 낮 2시에는 8경 8강 A조 고어텍 대 제네랄 물골드 대 쿠단스. 이게 조 편성이 엄청 화제가 되던데. 빡조가 딱 됐다라고. 누나가 뽑은 거죠. 금손이라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어텍이 지금 현재 철권 단수로는 제일 높은 1위. 예, 1위인 상황이고 제네랄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여운데 김준현을 닮았어요. 제가 아는 그 김준현인가요? 그리고 물골드 대 쿠단스는 예측이 잘 안 되긴 해요. 다 잘하고 그래서 고어텍의 플레이는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 게 이제 고어텍 선수고 예. 우주 최강 귀요미 카타리나 1인자 제네랄. 되게 잘하시던데요? 잘해요 다. 그리고 이제 물골드의 클라우디오 그리고 풍신류 쿠단스 이거 뭔가 다 색깔이 있는 선수들끼리 맞붙는
대진이라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근데 그 여자 닌자 있잖아요. 신캐리. 걔 뭐 사기예요, 걔가? 그 마스터 레이븐. 걔 사기예요. 지금 제일 좋다고. 네, 지금 제일 좋다고. 그리고 그 마스터 레이븐을 제일 잘 쓰는 선수가 고호택. 고호택이고. 네. 고호택 경기만 좀 봤었거든요. 막 뒤로 사라졌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지금 그냥 좀 더 약간 너프 밸런스 패치가 좀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철권도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 막 밸런스 패치가 돼요? 돼요. 너프도 되고 버프도 되고. 아쿠마 같은 경우는 너프를 많이 당했어요. 처음 너무 좋아가지고. 마스터 레이브는 다루기 좋은데 다루기가 좀 플레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데. 와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 아케이드 게임 예전에는 버그 있는 대로 나오면은 그 게임 망할 때까지 그냥이었는데. 기판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안 되니까 패치를 하면 기판을 바꿔야 됐잖아요. 네. 나오면 끝이지 뭐. 세상이 바뀌었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네,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되고 있고 스페셜 MC 블루나 8강부터 스페셜 MC로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철계래 행갱이. 철갱이 불갱이네 불갱이. 제가 약간 양갱이 그러니까 영양갱이 해가지고 양갱이로 부를까 철갱이로 부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불갱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 에이 철갱이로 합시다. 불갱이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또 블루나네 하면서 철갱이라고 해야 어느 정도 철, 철갱이 하면 철 에이 이런 거 아니야? 관심이라도 가지고 들어오지. 자 그리고 컨커러 팀 리그 섀도우버스 대회 진행하고 있고 덱리스트도 나이스 게임 2 섀도우버스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됩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안 돼요. 404가 뜨더라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한 번씩 접속해 보시면은 레어예요. 희귀 404를 콜렉트 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 서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고치는 중이라고 해요. 404 503이 안 돼. 그래서 덱리스트도 네, 고쳐지면은 보실 수 있다.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2일에 쉐버망령들 화이트데 이제 크림슨 팬서 결승이네요?가 있고 6월 중 아 이게 결승. 네. 더블엘리라 네. 승자전 패자전 한다고 하네요. 아 네, 이렇게. 이거 미갈이가 있어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네. 미갈이한테 나중에 좀 3분 때 미갈 오나요? 오늘 중 아니 오늘 네. 도망갔어요. 내일 LCS. 네. 아 내일부터 LCS. 네. 야 좁쌀이네 LCS 안에? 얘는 실버리 이거 끝나고 실버리언이 뭐 천호보너리가 끝나고 블루 진짜 아 오늘 끝나고 겜방이 너야 오늘? 네 맞아요. 야 아이솔레이션 할 거예요. 오늘 깰 수 있나 그거? 내가 그래서 숙소에 아예 짐을 다 들고 왔잖아. 아 그걸 깨려고? 아이 그뿐만이 아니야. 이제 남는 시간 내 롤에서 실버런에서 탈출을 해야지. 좋네. 챌린저 달고 열심히 하다가 어? 얘네들 못하네? 저기 MVP 딱 가가지고 문 똑똑 두드리고 그놈 MVP 진짜 MVP가 그렇게 쉬운 팀이 아니야. 감독님 저 기억하시죠? 실버런입니다. 약간 챌린저 하면 이제 저도 주위에 챌린저 있는 사람들이 막 사신님도 있고 에이트도 있고 약간 그런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럼 챌린저 하면 와 항상 이러거든요? 마스터 달았어요? 와 이러는데 쟤는 잘 모르겠어. 챌린저 달아도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챌린저도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제 6월 3일 토요일에 6월 4일 토요일에 이거는 토요일 오후 10시? 밤 10시? 네 이게 밤 10시 CTL 끝나고 나서 밤 10시에 그 카카오 PD 마스터즈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 종목으로 대회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벤트 매치? 그러니까 뭐 저 대충 봤는데 중계진이 고추 참치, 박한얼, 개그맨 김기열. 김기열님이 되게 야 김기열님이 개인 방송에서 그 개그맨 동료분들이랑 같이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하세요. 아 네, 좀 한 지 좀 되셨어요. 그래서 유민상님이랑 김기열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몇 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카카오 PD 마사지라서 카카오 TV로만 네. 네, 송출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PD들이 이제 시청자들 뭐 지인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파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예, 예선 5라운드를 통한 점수 합산. 시청자 없고. 아, 싱글이요. PD만. PD만 50명을 아. 선정을 했고요. 와. 그래서 그 50분이서 그 커스텀 맵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 화선님도 참여해요? 네, 참여하십니다. 오. 편파할 거예요? 뭐. PD 50명을 어떻게 모았지? PD 50분은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순서까지 지금 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다 저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대된다 이거. 네, 그래서 카카오팟 그 뭐야 나이스게임TV 카팟 그거 송출하고 그 다음에 고추참치님도 송출하시고 김기열님도 송출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개인 분들도 아마 개인 방송 콩으로 송출을 한다 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개인 PD들도 개인 방송 송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대회 느낌이 아니고 좀 전체적인 파티 느낌?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카카오 PD들끼리 전체적으로 좀 침묵을 다지고 파티를 하는 그런 이벤트 매치의 느낌으로 카카오 TV가 뭔가 움직이네요. 네. 그 요즘에 박하늘 근데 그동안에는 뭔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수습이 안 돼서 이제 뭔가 좀 수습이 좀 돼서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는 있겠네요.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핫한 게임이니까. 그렇죠. 해보셨나요, 빅돌리?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요? 하면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아, 무슨 영향?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게임은 전 안 해요. 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 너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그거 사라고 무슨 판매원 같은 형이 있어. 아, 그 형한테 내가 한 번도 벌써 본 게 아닌데 그 형의 특징이 본인이 즐겨. 진짜 재밌으면 추천 내려줘. 그래서 내가 하면은 그 형이 이미 거의 다 즐겼어. 열심히 해라고 가. 혼자 다 먹어. 트위치에서도 했었죠. 요새 좁쌀이는 공포게임에 빠져 살아가지고. 아니야, 빠져 사는 게 아니야. 누가 날 담궜어. 빠뜨렸지 누군가. 날 담궜어.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직까지 그 커스텀 게임에서 버그나 크래시 현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맞아요. 사전에 네. 그 막 이제 이런 종류의 방송을 개인 PD분들이 하신 분들이 시청자 참여로 몇 번 있었는데 저도 그걸 좀 봤었는데 뭐 관전자가 튕기는 일이 몇 번 있더라고요. 아, 물론 다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관전자가 튕기는 일도 있고 플레이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이 튕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이게 그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너무 흥해서 다들 잊고 있는데 얼리 액세스 정식 버전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아직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근데 개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네. 인지하고 보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그가 일간 업데이트가 있고 주간 업데이트가 있고 월간 업데이트가 이렇게 있어서 일간 업데이트는 서버 안정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월간 업데이트는 막 뭐 무기에 대한 뭐 이런 걸 바꾼다던가 약간 뭐 새로운 무기를 한다던가 이번에 탈 것 나온 거 이런 거? 네, 뭐 약간 그런 느낌? 탈 것 추가한다던가 뭐 게임 내 버그 뭐 크게 잡는다던가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패치.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또 각광을 그러니까 이 유저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네. 점이 네이버에 카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고요. 하이지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이지에서 네, 배틀그라운드 다 갈아탄 거죠. 거의 같은 게임이다 게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입니다. CTL 끝나고 카카오팟에서 네, 독점으로 송출이 되니까 이거 딱 보다가 LCS 넘어가면 되겠네. 네, 그럴 거예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인어른 시즌3 장인대전 6월 4일 오후 2시에 장인 대전 있습니다. 기대되는 매치죠. 네, 여기서 매치. 아까 그 클립을 틀어주셨어야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오프라인 직관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휴무인데 출근하게 됐습니다. 네. FD로. 네. FD 뭐, 무슨 일 하고? 뒤에서 약간 심판 그런 무슨 심판 느낌으로. 그리고 끝나고 인터뷰도 할 것 같다고. 좋겠네요. 좋네요. 아, 뭐 좀 여자가 인터뷰 좀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거 뭐 그날 쉬면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듀오 나갔지 뭐. 넘어가시죠. 그래서 어쩌나 오늘 이기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덜렁덜렁? 뭔 소리야. 직관 가면 박아를 사인 얻을 수 있는 각입니까? 아이 뭐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저는 쉬운 남자 아니죠. 사인 있어요? 사인 없죠. 사인이 뭐가 있어요? 사인 만들. 저 사인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사인을 제가 그냥 한 건데 사인이 그 전문 제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인 이런 게 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외주. 아 진짜. 그러니까 이름,
그다음 뭐 어떤 이미지 이런 포인트 뭐 이런 거 전달을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주면은 그거 기준으로 연습해서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아~ 빗돌림 약간 얼굴 그림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림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면 어떨까. 막 20만 원 막 이렇게 한대요. 좀 좋은 거네. 와, 그러면 사인을 떠나서 글씨체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그건 늦었어 이미. 아 진짜요? 나도 포기했어. 제가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좌석 뒤에 보면 항상 글씨 교정 광고부터 했거든요. 거기서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세상이 또 바뀌어서 글씨 못 쓰는 게 그렇게 흠이 안 되는 세상? 네. 요즘은 글씨보다 워낙에 워드나 이제 디지털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렸을 땐 되게 잔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글씨 못 쓰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근데 애들도 그래서 글씨 연습을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대요. 다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치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 애들이 영어를 진짜 못 써요. 네, 맞아요. 주로 타이핑으로 그냥 치니까 미국 애들이 영어를 진짜 못 쓰고 우리는 막 어릴 때 필기체 같은 것도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외국 애들은 필기체 막 쓸 줄 알지 필기체를 못 써요. 미국 애들이 필기체를 못 써. 영어를 진짜 못 써. 그리고 오늘 이제 룰바타를 했고 아 그리고 네. 네이버에 메인을 장식했어요. 룰바타 불가사의 거. 깜짝 놀랐어. 크고 뭐 그 많고 많은 지금까지 룰바타죠. 근데 불루나가 꿀잼 아니었나? 불루나가 제 블루나가 되게 재밌던데 저는. 시청자분들은 재밌을지 몰랐겠지만 저는 하늘의 표정이 시간 낭비란 느낌? 시간 낭비는 아니죠. 그래서 방송인데 시간 낭비는 아니고 시간 낭비. 그냥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죠. 그 어떤 면에서? 아 약간 롤바타 할 때 알게 모르게 약간 오늘 롤바타네? 준비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오늘은 그냥 아 솔직한 거 좋아 솔직한 거 좋아. 아, 인터뷰도 안 했어요. 아. 인터뷰하느니 차라리 내가 게임하는 게 더 재밌겠다. 그래서 아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낮 3시부터 실황 리얼 브론즈 브론즈 실황극의 가장 지금 높은 시청률을 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줘. 아, 높은 시청률이라뇨? 크리밭이 있는데. 크리밭은 아, 약간 어떻게 보면 비정규 프로그램이라. 아, 네. 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가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크리밭은 직관 안 돼요? 제가 직관했습니다. 크리밭도 아, 다음번에 공개 방송으로 아마 바꿀 거예요. 아 그러면은 풀템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너무 재밌었어요. 봐야지 나. 홀스님을 보러 올까요? 풀템이면 보러 올까요? 홀스를 갈구는 클템을 보러 오겠죠. 동의합니다. 저도 보러 올라가요. 크리밭 직관해서 같이 욕해도 돼요? 눈앞에서? 근데 제가 잠깐 직관하려고 왔었었는데 그 패기가 있어요. 약간 사장님의 까칠함의 패기와 클템님의 그 아우라가 합쳐져서 이 e스포츠계 양대산맥을 본 듯한 느낌으로 아 그렇지 약간 보기 좀 어려워요 진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강등당에서 실버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서 놀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유럽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플레 1을 달성했습니다. EU 웨스트 서버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검색해서 지금 어디 와디드가 소환사 배고 홀스 네. 7로 해서 조종사는 와디드라는 거. 얘가 노후 준비를 벌써. 아, 진짜 웃기더라. 얘가 노후 준비를 벌써. 상상도 보통이 아니네. 상상도 못했던 거라서. 진짜. 이런 식으로 충성을 맹세하나? 이런 식으로 꿈을 이뤄주다니. 나 게임 이사로도 하나. 아, 와 플레 1이네 지금. 네, 사장님 LCS 끝나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플레 5도 아니야. 네, 플레 1이야. 배치로만 플레 1이라고. 아.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외 파견 근무 나간 미국 와사원. 다 이기면 플레이다. 최대 플레이 네. 슈퍼 계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와디드 얘기하니까 트알도 예선 뚫고 챌린저스 시리즈 CS 갔어요. 네, CS 올라갔어요. 3부가 아니라 이제 2부로. 그게 레드불 팀인데 레드불 트알이라고 돼 있어. 잘못 읽으면 안 돼. 트자를 빼고 나가면 큰일 나겠더라고. 아 레드불 트알. 아 왜요? 레드불 할. 네. 어감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 근데 어쨌든 그 이브리그에 들어가서 뭐 유럽에서는 지금 좀 약간 화제가 되고 있나 봐. 챌린저 랭킹 1위도 찍고 그다음에 예선에서도 엄청 잘해서 올라가고. 누구냐? 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 홀스 아들 레드불 팀. 그러니까 내가 얘는 소질이 있었다니까.
네, 정균이한테 한번 뭐 쳐다는 말아 했을 때 관심 가졌어야 돼. 소질이 있어요 진짜 얘는. 약간 타고난 거야. 뭐 노력파하고 뭐 재능파가 있잖아. 정균이 형, 형 기세워 주려고 훈이 데려갔잖아요. 에이, 다 검증하고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기세워 주려고 내려. 사장님 입김. 태아리는 저는 뭐 어디까지 성장하지 그것도 뭐 저랑 아는 사이기도 하니까 기대돼요. 되게 재능 있는 친구라. 사장님 전 여성 팬 많은 분, 많은 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야, 벌써 들이대는 거야? 여성... 너는 여기가 네 커리어의 마지막이야. 여기가 정착점이야? 여성 팬이 많은 팀은 없어. 그냥 잘하면 네. 팬은 생기고 팬 중에 많은 팬이 여성 팬이야.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같은 팀에 좁쌀 정도면은 경쟁률이 좀 떨어지니까 좁쌀 팬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분들 있어요. 좀 약점. 왜냐면 HOT에서 그 누구야 한 명 있잖아. 그런 애 좋아하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네. 어, 문희준이나 토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막 빡세잖아. 인기 있는 선수에는 팬미팅 때 줄 길게 서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멤버. 근데 게임 잘하면요 잘 생겨져요. 아 맞아요. 맞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지금 좁쌀이 약간 카피디님 같지 않아요? 저렇게 보니까? 아닌가요? 좁쌀은 그래도 나이스게임 TV 시청자들이 오자마자 불호가 없는 사람이에요 쟤는. 하늘이랑 다르게. 저는 근데 원래 달동달동 파티에서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만큼은 자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갈이 섬랑카구라를 플레이했었는데 네. 엄청 행복하더라고. 같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 막 아, 막 단톡방에서 불 났다니까요. 얘 완전 막 어? 막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그냥 가장의 기억에 남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팬티 본다고. 약간 좁쌀 미갈 조합이 되게 케미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게 맞다 보니까 예.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니 저는 부분이... 솔직히 제가 그래도 뭐 애니메이션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긴 봐요. 재밌다 그러면.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같이 했거든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미가령 보니까 제가 입사해서 처음 본 그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상 다 가진 미가령의 표정이 와 옛날에 미가령 한번 미연씨 대차게 달릴 때가 있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 형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LCS 형... 두 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지만 섬란을 보면서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직까지 그 남아있는 형... 이유가 이겁니다. 그 형 웃는 것만 봐도 저도 웃기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하...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 자괴감이 들어? 미갈이 그럼 데드 오어 라이브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아하려나? DOA요? 3D는 아닌가 또? 했겠지. 아 이미? 그런 거는 혼자 할 겁니다. 네. 아 지금 채팅창에 너도 롤바타 때문에 있는 거잖아 하노라. 아 저는 뭐 하노린 뭐 근데 알아서 제갈 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컨셉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샹 마이웨이라는 거지. 아 모르는 부분에서도 뭐가 있어?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 그리고 이제 썸머킴이 이제 쭈꾸루를 잠시 내려놓고 국악 한 마당에서 이제 국악 두 마당으로 에이, 이제 뭐 데드셀 하고 있는데 데드셀 업데이트 됐냐? 저 다 했거든요 저도.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스팀 게임 좋아하세요? 잘 안 하는데 네. 재밌다길래 그냥 요새는 약간 충동적으로 사는 게 인생의 모토로가지고 네. 스팀에서 처음 게임 샀어요. 그게 데드셀? 저 근데 샀는데 이것도 만들다 말아가지고 그도 얼리 액세스. 아, 잘 깨셨어요? 누날 게임을 뒤에 없잖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잘 만들었더라고. 워낙 핫했던 게임이라서 저도 건들게 됐는데. 이제 인디로 갈아탄 겁니까? 쯔꾸루에서 네. 벗어나서? 여전히 인디잖아 그럼. 여전히 인디긴 한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장르가 좀 다르잖아. 아니 근데 쯔꾸루 게임을 워낙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이게 또 좀 고민 중이에요 되게. 내 사람이 많은지. 약간 다른 게임을 한번 해서 되게 하얀 백사장에 검정색 모래 찾듯이 그런 느낌이야. 매번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목요일이 올 때마다 데드셀 다 깼어요? 아직 다 못 깼어요. 네. 어디까지 갔어요? 첫 번째 보스 그 다음 챕터까지 아마 다리는 건너고 기록이에요. 무덤? 예, 네, 뭐
마지막으로 본 게 로드호가한테 끌려서 죽었는데 한창 재밌을 때입니다. 거기다 깨면서 이제 그 다음이 뭔가 안 느껴져가지고 자 그리고 크리바 사마가 있었고 아 엄청났죠. 재밌었어요? 무지 재밌었습니다. 직관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크리템이 되게 네. 부담스러워요. 방송. 첫 번째를 누누를 해보라죠. 누누를 했는데 누누를 하면 빈츠크루 드라마 완전 재미있었는데 뭘 해도 재미있겠지 뭐 힘 줘 아 누누 감사합니다. 저희 대주주님이 제 팬이시거든요. 근데 누누 왜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누누는 잘했어. 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누누 잘했어. 다음 경기부터 제가 직관을 했어요. 눈을 잘해서 방송 잘하니까 직구로 해도 되니까 로그라이크도 좀 편성해 줘요. FTL로 대박 치셨는데 왜 그 이후로 로그라이크 안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여자 목소리는 나. 블루나가 왜요? 블루나가 뭐? 아니 눈을 얘기했잖아. 아 눈. 눈을 잘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 같이 피면서 이게 너무 방송이 밋밋하다면서 다리우스를 갑자기 하려는 거야. 다리우스 안 해봤는데, 아, 다리우스 안 해봤어. 그럼 그 다리우스를 하자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굉장히 방송이 크리밭을 대충 하는 거지만 본연의 역할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클때만 방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자기 클때만 크리밭 왜 합니까? 돈 받으면서 쌍욕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데 끊었다. 눈으로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약간 아 이게 아닌 거야. 각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이게 뭐가 아, 다리우스를 시키면은 마음껏 내가 이걸 해소할 수 있겠다. 다리우스를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판 자크를 했어. 그러니까 자크를 지긴 했는데 자크를 초중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제가 봤던 그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그게 들어가세요 싸우세요 이거가 안 나오는 네, 거야.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결국은 다리우스를 하자고. 똑똑해. 다리우스를 했어. 다리우스 하나도 모르니까 저 죽일 수 있다 죽여 죽으세요 이거 죽으세요 이거 했지.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되게 공감해 갔어요. 아 저렇게 가르치는 게 내 생각에도 맞고 클템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조금 웃겼던 거는 지시는 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클템님이 계속 죽이라고 들어가라고 그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죽는 건데 죽으러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계속 사장님 근데 그 말 듣고 계속 죽으러 들어가요. 그리고 죽으세요. 죽고 이제 말로 두들겨 맞으시고 다리우스를 앞으로도 계속 다리우스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뭐 연습 모드나 이게 좀 해보고 랭크맨에서 딱 들어갔는데 다리우스 한번 해보자 딱 들어갔는데 블라디를 만난 거야. 아 숨도 못 쉬는데 내가 네. 못하는 데다가 블라디가 뭐 사실 못하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그냥 다리우스는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다 동양인한테 걔는 피를 쭉쭉 빨았잖아. 그러니까 다리우스는요 몇 대 때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붙으면 사생결단을 낸다는 거. 어 이거 각이다. 아니 이랬어 나중에 쓰라니까 진짜. 킬각이야 쫓아가 병 쫓아가 전면 병. 병 더블이야 병 더블. 아 진짜 못 맞친다 형도. 다리우스를 아예 안 해봐서. 진짜 그냥 즐기는 표정이 보이지. 크리템의 즐기는 표정. 와, 옆에서 되게 소리 지르시네요. 아 일단 난스레기 세번을 사장님이 저렇게 들어간 버릇을 익히셔서 딜교한 견적을 스스로 이제 낼 수 있게 뚱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죽어봐야 스펠 먹었어요. 유치아 전멸. 아 유치아 전멸 다리우스. 저는 점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크리템한테 굉장히 저번 크리밭은 속이 되게 시원했던 게 그 자크를 하는데 선 점아서 쿨감신 이렇게 해서 쿨감을 최대한 빨리 맞추는 거를 봤어요. 근데 형은 이렇게 가지 말라고. 잿불거인 가고 쿨감신 가지 말고 닌자 신발 가고 들어가서 그냥 맞아주고 싸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냐고. 내가 잿불거인 한번 갔다가 채팅창에서 도네로 막 아침에 잿불거인 한번 갔는데 그렇게 쿨감 점화석하고 쿨감이 가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지 똥꼬집대로 한다고 돈에라 막 욕하는 거야 시청자에. 유신 같은 놈이 짓불도 모르는 새끼가 어? 내 스타일은 이게 맞는 거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시켜도 말도 안 듣고 클템이 그렇게 가라잖아. 형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클템은 형한테 돈을 받았잖아. 아니야 시청자는 형한테 돈을 주면서 말했잖아.
돈 주는 사람 말이야. 이게 만약 나는 뭐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거든. 네. 네. 뭐가 맞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그냥 재불거인을 먼저 갔는데 더럽게 욕을 하는 거야. 비운신 생각이야. 아 누구나 아마 근데 놀방송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은데요. 낙겜 최고의 콘텐츠는 역시 홀챔스입니다. 알템은 근데 진짜로 속이 시원하더라. 홀챔스 기반.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때문에 알겠어. 그런 애들은 다 글로만 LOL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나보고 제어와드 좀 사지 말라고. 진짜 뭐하러 사냐고 제어와드를. 팀게임도 아니고 탑은 그냥 가라고 그냥. 저는 그거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들고만 있으면 정치를 좀 버텨낼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좀 사세요 하면은 저 완전 들고 있어요. 하나만 딱 사면 되는 거 한 네. 게임에? 들고 있어라. 하나만 있으면 돼. 그템이 롤 글로벌이었다 그런 멘트를 담배 피면서 한 거예요? 방송에서 한 거예요? 방송에서 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한 게 맞아. 시청자들한테 아. 지 아프리카 시청자들한테 아. 할 수 없는 그 말을 맞아 맞아 간접적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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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지 관리 본인 이미지 관리하면서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저도. 나이스 게임 TV가 나는 이미 쓰레기다. 나이스. 그래 이건 뭐야? 바가늘 하선 뭐 빼고 게임. 와 그냥 스무스했다. 아, 왜 빼는 거예요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네 맞아요. 알아서 하는 거 얘 마이너잖아. 이번에 최고조를 찍었고. 네, 시청률의 최고조를 찍었고 막장 드라마 들어갔어? 아니 LPL이 이제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이별하기로 했어? 아니 시즌1은 마무리를 했고요. 별거야? 네? 별거야? 뭘 또 별거예요. 아 얘네 어차피 비즈니스예요. 별거예요 갑자기. 하선님이랑 한원이랑 비즈니스입니다. 아, 이번 롱디 롱디 아, 이번 시즌은 아마 롱디다. 이렇게 끝이 날 것 같고 아, LPL 끝나고 나서 또 다음 시즌 하거나 말거나 뭐. 근데 LPL을 24시간 주 7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 말고 제가 겜방할 시간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회사 방송도 있고 해서. 아니야 혹시 몰라? 나도 봐봐 내일 LCS 하지마 LCS 하지마. 응 너 LCS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에일리언이랑 해. 아니 뭔 소리야. 에일리언이랑 많이 해 에일리언이랑. 에일리언이랑 하지마. 아 진짜. 야 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거야 그러면? 시청자 그때 방송할 때? 그때 거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때 오셨잖아요 직접. 아, 회사에 어. 그래 그때가 마지막 날이었다고? 네. 와. 아 그게 이별 여행이었구나. 아쉽다 되게. 되게 슬프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네 그 뭐 몇 달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거야?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지. 그럼 야 근데 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몸은 있어. 가까이 가 있을 때 잘해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죠. 좋아 솔직한 게 좋아. 일주일에 하루는 쉬죠. 좋아. 근데 내가 롤바타 다음 주를 봤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다음 주 누구죠? 다음 주요? 다음 주 사진을 봤는데 다음 주 게스트 사진을 벌써 봤는데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수요일에 스케줄이 없어서 다음 주 그 게스트 사진을 봤는데 예고 아직 안 나왔어요? 예고가 나왔죠. 오 틀어야지. 네. 예고가 나왔어요. 오. 사진만 봐서는 약간 자 지금 멘트가 없어졌잖아. 와, 와 기대된다. 기대되네요. 서아현님 이름이 이제 예쁘시네. 서아현님. 아현 아현동 있죠. 아현동 쪽에요. 롤마스 롤마스터즈 LOL 마스터즈에서 버플 같은 마녀 하던 분이라고. 마녀라는 게 있나 봐요. 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거 아닌가? 네. 역사의 뒤안길. 아니 근데 롤바타는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예쁜 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사춤 있네.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너한테 뭐가 중요해요? 다리가 중요해?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 드립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거지. 얼굴 외모 수준이 저한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아 그래요? 저한테는 뭐 딱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 게임 속 게임 속 재밌었죠. 네. 기억나세요? 저번 주는 이제 그 방제의 날 특집으로 재난 특집. 게임 속 재난들로 했었는데 자꾸 쓰레기 같은 주제들 가져와요. 형도 그러고 콰이어트이 무슨 아니 내가 왜 여자 나는... 얘기들만 하려고 그날이 처음이었어. 나는 왜 그래. 그쪽으로 가잖아요. 미카리
재난 같았 자기에게 재난 같았던 게임 이걸 들고 오고 있어. 역해가 못생겨서 재난 같았던 게임 이런 걸 방제의 날 주제로 들고 오니까. 내 형은 그냥 네. 팬티만 보여주면 웃어요. 아이고 재밌었어요. 보셨어요? 또 저번 주 것도. 근육공주. 매번 새로운 시도를 또 하고 최대한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내일 철권 아 내일이죠 내일 다음 네. 주가 아니라. 네. 내일은 철권 발매를 기념해서 아. 철권에 대해서 좀 ATL 얘기도 하고. 네. 철권이 또 이제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스토리들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회사치 재평가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스토리 얘기는 건너뛰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랑 바가놀은 들러리 약간 들러리 쪽이고 블루나 이제 우리 미녀 게스트를 또 섭외해가지고 한 분을 메인 게스트로 약간 이게 4화, 5화 느낌이 아니고 특집 느낌이에요. 네. 네, 특집편 해가지고 철권 발매일에 맞춰서 좀 하려고. 왜냐면 미가령 LCS를 들어가서 저희가 화요일로 옮기게 됐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좀 시간이 텀이 애매해가지고 목요일에 특집편 겸사겸사? ATL 겸사입니다. 우리 미모 여성 게스트 분께 뭐 궁금한 점을 또 물어보고 또 미모 게스트 분의 진행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잔 하고 하는 거야? 한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한잔은? 한잔으로는 자 미이모 게스트 미이모 미이모 게스트 미이모 게스트 미이모 자 그리고 어제 푸드러운 밤 있었는데 천사다방 커피님이 막걸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사과문을 천사다방 막걸리님이 되셨죠. 그래서 막걸리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무슨 막걸리였어요? 생막걸리인데 그 약간 탄산이 좀 들어간 거? 없고 없는 탄산이 거? 탄산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일반 이렇게 밑에서 서울 막걸리 막걸리 거 말고 이런 거는 탄산이 좀 있잖아요. 근데 탄산이 좀 덜하고 색깔이 훨씬 더 뽀야 맑아야 하얘. 뽀얀 거 좋지. 그리고 맛이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나도 먹어봤는데 그런 막걸리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부드럽게 되게 딱 넘어가고 목에 딱 걸리는 것도 없고 네. 95년 전통의 막걸리집에서 직접 양조장에서 바로 가져온 거라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익산 양조장 전복 익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네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막 그 부드러운 밤은 되게 재밌었나 봐요. 저는 이제 1부 자체 하고 술만 먹고 빠졌어요? 아 저는 그냥 막걸리 몇 잔 하고 와이프랑 오랜만에 그냥 둘이서 맥주 한 잔 더 했죠 밖에 나가서. 남자의 로망. 막걸리가 맛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와이프랑 둘이서 뭐 얘기는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좀 적으니까. 네. 어제 이제 장모님이 와이프가 푸드런 바워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장모님은 좀 집에 부른 거야. 애들 좀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와이프는 이제 장모님이 집에 계신 날은 방학 일찍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의 엄마. 아 좋아. 네. 너 임마 그런 거 점수 깎게 임마. 맞아 너 이런 거 중요한 거야 너한테는. 잘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딜 가까이 했는데 제가 또 왕족의 계보를 아직 못 외워가지고 제가 또 집 앞에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만 원에 네 캔짜리 해가지고 과자 하나 놓고 그냥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둘이 술 마실 때 게임 얘기는 안 하죠? 게임 얘기 참 안 하죠. 회사 얘기하고 뭐로 가나 얘기 이런 거 저 궁금한 그 시청자들 상상해 봤는데 되게 웃기네요. 두 분이서 애들 얘기 주로 하죠. 애들 게임 얘기하는 건 접니다. 애들 얘기 주로 하고 회사 얘기하고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딱 1층 우리 집 아래 1층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캔씩 딱 먹고 나는 두 캔 마시고 와이프는 한 캔 마시고 올라왔어. 올라와서 이제 뭐 하나 이제 딱 방송을 켰어. 불가사리 누나가 이제 푸드러운 밤이 다 끝나고 네. 불가사리 누나 개인 방송을 딱 하는데 불가사리가 굉장히 업데이트는 굉장히 업데이트해서 유튜브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매니저 채팅 좀 보라고 이제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났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매니저 채팅을 보라는데 자기 매너 채팅 하고 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나 매너 채팅 하고 있다고. 아 그랬어요? 나 매너 채팅 하고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안 봐서 뭔 내용인지 몰랐거든. 아 그거 아프리카에 저작권 문제 생기면 이제 그 보시 아프리카에 있는 보시 이제 경고창 띄워주거든요. 경고문. 어
불안감이 확 엄습해오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요? 매너 채팅. 불안감이 확 엄습해오면서 게임을 돌렸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그만 하고 이제 게임을 돌렸는데 게임에서 시작하는데 막 죽는 거야 이게. 어 저도 집에 가자마자 음주롤이가 음주롤도 막 암만 생각해도 이게 막 불안감이 막 엄습해서 방송이라도 빨리 끄자 카톡으로 방송이라도 빨리 꺼라 이사님이 저한테 전화 네, 오셔서 이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되게 진짜 진지한 말로 빨리 끄게 하라고 한번만 하고 끄라 그러고 아... 저는 그냥 기분 좋게 술 한잔 마시고 딱 가서 씻고 나비게임 방송을 딱 했어요. 불루나 조언이나 해드려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불루나가 평소대로 막 그 애교하는 거에 하는 거 그러던데 애교하는 도중에 막 갑자기 아랫부시 상대팀이 올라와요. 불루나 몰라요. 그대로 퍼스트 블러드 주시더니 한 2분마다 한 번씩 킬을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근데 말이 술 취하지 않아도 2분마다 킬은 한 번씩 주지 않나요? 아니 그게 평소보다 좀 느낌이 달랐어. 근데 갑자기 사장님 그러려고 아, 저 장면입니다. 저기 채팅 보면 제 이름이다. 표정부터 업돼 있네 이미. 그냥 부시에서 무빙만 하고 있는데 업돼 있네. 좀 프로의 친구는 안 되죠. 아, 정,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입에 이는 귀요미. 여기 뭐 보였어? 보였어 옆에? 귀여워! 어! 잠깐! 누나 그러다 죽어야 하고 채팅 친구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 강제로 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아 뭔 얘기가 나오면 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보세요 게시판 좀 보세요. 어이 그 상상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건 일단은 저기서 멈춰야 되겠다. 블루나 평소에도 저렇게 리액션이 쩔어요? 아니면 그냥 업돼서 저런 거요? 업돼서 저런 거예요. 네, 평소에 그 리액션은 좋으신데 저거는 진짜 술이 술이 약간 들어가죠. 알딸딸한 상황이에요. 알딸딸한 상황. 네. 아 저기까지가 딱 좋았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2절 되고 3절 되고 4절 되면 이제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네. 불편한 사람들이 어제 안 끝났으면 자고 일어나니 할 제일 딱. 아 진짜. 아 그래서 일단 저기서 잘 끈 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확실히 잡혔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푸드런만에서 맛있는 막걸리도 먹고 기분 좋았잖아. 기분 좋게 끝냈지. 여기서 한 걸음 날아가면 이게 갑자기 이제 흉창으로 굴러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기분 좋았던 게 다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제가 바로 아침에 방송을 켰죠. 홈페이지에 404와 그 일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이거 오늘 해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접 갔 그쪽에 IDC인가 그쪽으로 직접 간다라고는 IDC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직접 간다라고까지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문제는 정확하게 그쪽에서 파악해야 돼서 정화기를 빨리 백업해야 돼서. 자 그리고 쫄전 스타크래프트 1. 야 이 스타도 못하는 것들 진짜 진짜 와 장난아. 이게 제가 서열 2위예요. 제가 서열 2위. 쫄전을 처음에 기획할 때 2시간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길어도 한 10분, 20분? 그랬는데 거기에 남자들 자존심이 걸리니까 1시간이 길어지고 PD님 와가지고 게임하고 야 스타 한 번 더 잡아! 독사야 어 스타 가르쳐줄까? 얼마예요? 아 진짜 이왕이면 돈 주고 배워야지. 진짜 쫄전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쫄 아니, 약간 이런 느낌. 네가 2등이야? 네. 야 그 아 뭐 2등 하나 했죠. 인구수 막혀가지고 인구수 막혀가지고 아 사실 아. 먹힘형은 저를 안 만났기 때문에 2등입니다. 진짜 자존심 근데 싸움. 왜냐면 스타가 어쨌든 예전 게임이라서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네. 다들 과거미야 쩔거든. 아, 네 옛날에 잘했어. 아 근데 저는 진짜 옛날에 아 또 핑계인데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었어. 다 그렇지 뭐. 맞아. 그래. 이 형도 다크 당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테크트를 샀거든요. 오랜만에 하면은 테란 하지 마세요. 그냥 저그 프로토스 하세요. 커맨드 두 개 짓게 돼 본질은. 오랜만에 하면. 오랜만에 하면은 테란은 손이 너무 많이 가. 네. 전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상대 오버로드 보고 어? 저그였구나. 누가 꼴찌예요 그러면? 잽니다. 아, 네, 가만히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못하고 저.. 네, 제가 제일 못해요.
약간 제가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가령이 제일 잘하고요. 그 밑에 좁쌀이고 그 밑에 블루나랑 여기 써머킴 형이랑 둘이 비등비등하고 제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런 느낌. 그걸 아는 놈이 팀 자리에서 그렇게 정치질을 해? 에이, 재밌자고 한 거죠. 한마디 나왔죠. 야, 유난나! 나, 블루나. 명대사. 자, 그리고 이제 좁쌀의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아직 엔딩 못 봤고 롤라 끝나면은 바로 오늘 딱 보니까 사이즈가 엔딩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네, 오늘 엔딩 볼 겁니다. 한 중반부터 그래도 좀 빨리빨리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출연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일부 출연진에 미갈 바가늘 좁도세자. 좁도세자 맞아. 아니 사도세자 메타라고 갇혀있는 거야? 캐비넷에 캐비넷에 들어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일단 캐비넷에 들어가요. 바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캐비넷에. 그 다음에 한 거기서 10분 있다가 바로 다음 캐비넷 찾을 때까지 돌아다 그 잠깐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오고 반복하다가 찾아요. 한번 다른 캐비넷을 한 5m 앞에 있는 캐비넷을 찾은 다음에 바로 거기까지 또 가서 그 캐비넷에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이라서. 무서워서 그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죽잖아요. 캐비넷은 안전하거든. 그쵸. 근데 중간부터 사도세자 메타에서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고인돌 메타로 그 침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침대 밑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들어가면 돼 있어. 네.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에일리언보다 그 안드로이드가 더 무서워지는 순간이 오면 좀 들한데. 제가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요. 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한어리가 그냥 옆에 있었어요. 저 방송실에. 아무 일 아닌가 보다 하고 한 2시간 뒤에 채팅창을 보는데 야 난이도 바뀌어 있어. 채팅을 본 거예요. 보니까 난이도가 보통에서 어려움으로 바뀌어 있고 총을 조준해서 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보정이 있는데 그 옵션도 꺼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재능이 있어 공포게임에. 블루나를 이을 공포게임이 차기 주자 너야. 정규? 진짜 정규? 아니요. 일단은 에일리언이 끝나기 아이솔레이션 끝나면 암네시아. 네, 암네시아. 알겠습니다. 암네시아가 워낙에 뭐 다들 많이 한 거지만 또 좁쌀에 가면 다르기 때문에 또 제 생각에는 암네시아 숨을 때 있다. 그거 하고도 시간이 남을 거예요. 암네시아도 숨을 때 있지. 본인이 만들어야 돼 거긴 숨는 곳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캐비넷처럼 이렇게 정해진 데가 없잖아. 암네시아를 하면 모든 게임이든 문을 꼭 닫고 다니는 습관이 생깁니다. 문을 꼭 닫아야 된다는 정도만 그게 팁을 주죠. 제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도네이션으로 받은 시간이 암네시아 끝나고 딱 아웃라스트 2까지만 할게요. 아니 많아요 공포게임. 아니야 많아 엄청 많아.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고? 언틸던 막 이런 거는 사실 공포가 아니니까. 언틸던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고 암네시아 선봉이 기대하겠습니다. 약간 언틸던은 내 힘으로 이 무서운 걸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암네시아는 근데 귀신을 잡거나 죽이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아웃라스트로 그런 게임. 아웃라스트는 나는 2보다 1이 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1이 더 나아요 2보다. 저 해봐도 2가 얼마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생각 났는데 막 활 쏘고 막 이러더라고. 네. 애매해. 2는 너무 반복이라 그래도 한번 봤는데 데드 스페이스? 아 전 진짜 그거 싫습니다. 너무 막 주인공이 잔인하게 죽는데 아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데드스페이스는 네 피지컬로 괴물을 죽일 수 있잖아. 아 잔인한 것도 못 보는 거야 그냥 무서운 분위기. 분위기 갈 때 제일 크고. 데드스페이스는 다 죽일 수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초반에만 약간 무섭지 나중에 그냥 난이도 보통으로 하면 총알도 넉넉하고 다 죽일 수 있어. 발이 쏴 죽이는 재미라는 거. 오히려 좁쌀이가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약간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맞아 싫은 걸로 해야지 재밌지. 아 데드스페이스 너무 좋아 보여요? 게임 재밌어 보이네. 시간은 많으니까. 네. 아직 여름이 시작도 안 했고. 아무튼 뭐 골라서 하지 마. 다음은 암네시아라고 하니까 오늘 만약에 에일리언을 다 깨면 오늘 다 깨면 바로 암네시아 시키는 건 너무 괴롭 좀 당연한데. 오늘 그거 끝내고 저 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암네시아를 설치해 놔라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는 나도 양심상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롤 하면서 부시에 숨어 있고. 피어도 사실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건 완전 FPS. 피어 1은 그래도 조금 무서운 요소가 있죠. 그래도 FPS잖아. 그렇긴 모든 한데. 그 기존의 공포 게임이라고 알려졌던 게임들을 다 해보고 암네시아를 딱 하는 순간 이런 총 들고 있는 거 자체는 공포 게임이 아니에요. 총을 들었다 그러면 공포가 아니지. 죽일 수 있잖아. 그렇죠. 암네시아가 최고였어. 블루나 공포 게임보다.
아, 어제 오랜만에 들으니까. 공포에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안 나왔나요? 제가 어제 에일리언 하는데 진짜 막 어? 에일리언이 갔다 기회다 하고 딱 튀어나와가지고 눈을 땄어요. 전자 이게 회피해서 눈을 열었는데 앞에 에일리언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면서 그대로 잡아먹겠습니다. 아, 그런 거죠. 그런 거. 문 여니까 앞에 있던데. 그래서 오늘 롤러 끝나고 좁쌀에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암네시아 남는 시간 뭐 28시간인가 29시간 해야 된대요. 맞아요. 아직도요? 예. 네. 시간이 안 줄던데요? 예. 네? 네. 아직? 아직도. 아니 처음에 29시간 남았다 그래서 몇 네. 시간 했어요. 근데 계속 네. 계속 추가 미가리도 5,000원 던져서 다음 추가 뭐 이래서 이제 연장은 안 하고 연장하면은 거의 무간지옥에 빠져. 그렇죠. 그래서 그 연장은 안 하고 그냥 그 시간 다 될 때까지라도 이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게임 하면 근데 팬들하고 초반에 어쨌든 좁쌀이도 이제 팬들하고 더 많이 친해져야 되니까 팬들하고 친해지는데 이런 공포 게임이나 리액션 좋은 게임이 제일 좋아요. 밤새면서 리액션 좋은 게임 하는 게 최고죠. 그렇습니다. 전 에일리언으로 이미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 공포게임을 하면 시청자들은 리액션이 재밌기도 한데 좀 헤매면은 순수를 막 두는데 진짜 공포게임은 채팅을 못 봐요. 진짜 네. 동의합니다. 네. 채팅을 못 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왜 이렇게 안 보냐 뭐 말을 안 듣냐 했는데 공포게임 하면은 이게 몰입돼 있어서 무서워서 채팅을 잘 안 보게 돼요. 얘 같은 애나 채팅 힐끔을 보면서 막 얘 겁이 별로 없어서 공포게임이 되게 재미가 없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반대로 또 공포게임에서 채팅보면 재미없어요. 그렇게 저는 그만큼 몰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기도 하고 네. 공포게임을 안 무섭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아니 그런 건 가져주지마 재미가 없어. 네. 공포게임을 안 무섭게 할 거면 왜 공포게임을. 그러니까요. 인정합니다. 얘는 이어는 스팀의 그 게임을 모음과 동시에 그 도전 과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서 스팀을 즐기시는 분이다. 그치. 감정을 잃었구나. 네. 공포 게임이 저도 약간 간변한 배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화면 어두워지면 보이는 공포에 질린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지. 저는 저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채팅을 그때 봐요. 제가 캐비넷에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캐비넷 들어간 다음에 채팅창 보고서 카드키 어딨냐? 카드키 어딨어요? 카드키 어딨어요? 일본어 뭐예요? 카드키 어딨어요? 이게 돈의 소리를 비명소리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쓰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귀신다. 1,000원 하면은 비명, 한 5,000원 하면 좀 더 큰 거, 10,000원 하면 진짜 무서운 귀신 소리. 누구 공포 게임 할 때 내가 그렇게 썼는데? 사장님 쟤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나는 담배라서. 아 진세할 때. 아 진세할 때 썼구나. 손이 많이 가. 알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 3부에서는 썸머킴의 게임계 뉴스죠. 오늘은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오늘도 뭐 풍성한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아, 약간 이게 요번 주는 많지 않아요. 짜증내는데 네, 많지 않은데 그래도 질은 약간 고퀄리티입니다. 피디님한테 네. 자기 왜 이렇게 소식 뺐냐고. 아니, 제가 준비를 한 소식들이 있는데 본인이 약간 필터링 당했다. 재량으로 이렇게 좀 자르시더라고요. 많이. 아 쓸모없는 거라서 아, 필터링 당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저희 3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롤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